안녕하세요. 저는 재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C.S. 루이스 vs. 프로이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대학생 때 처음 읽었던 책이고, 그 이후로 두어 번 정도 더 읽었고, 이번에 독서 릴레이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찾아서 처음에 읽게 된 동기가 따로 있었는데, 대학생 시절에 과연 신은 존재할까라는 질문의 답을 좀 찾고 싶었고, 이 호기심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많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과 진로 그리고 신앙과 관련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철학자들의 책을 많이 찾아보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프로이트가 저술한 책들이 개인적으로 많은 공감을 했었는데, 그래서 프로이트와 관련된 책들을 지속해서 읽어오다가 이 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책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 말씀드린 신의 존재와 고통에 대한 이야기에 추가적으로 행복, 성, 사랑, 죽음 등 인생에서 뗄수 없는 주제에 관하여 두 사람의 저서와 편지, 지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생각을 읽어보는 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신의 존재를 믿는 C.S. 루이스와 믿지 않는 프로이트의 세계관으로 인간의 삶을 바라보게 해주는 책입니다. 물론 C.S. 루이스와 프로이트가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인공 두 명이 누구인지도 친절하게 책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이트의 경우 1999년 3월 타임지에서 20세기 과학자 100명 중 여섯 번째 인물로 손꼽을 정도의 인물이고, 요즘 유명한 오은영 박사의 경우도 프로이트 이론을 베이스로 설명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C.S. 루이스 또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사람으로 그의 저서들은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도 말하고 있다시피 C.S. 루이스와 프로이트라는 저명한 학자들의 인생관을 결론을 내리지 않은 형태로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하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고, 그 강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낸 것으로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런 주제로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분들이라면, 아직 대학이라는 울타리 혹은 진리를 탐구하는 이 대학에서 있는 동안에 취업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어떤 행복을 추구할 것이고 마지막에 어떻게 죽고 싶은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책 안에 정답은 없습니다. 답은 본인이 찾는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 책이 큰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